아씨, 배고파, 씨발. 아씨, 도망 다니느라 이틀째 한 끼도 못 먹었네. 그나저나, 여기는 어디 지역이지? 한 끼도 모르겠네. 아씨. 머니 많은 아주머니,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아니, 씨발, 스무 살이나 어린 나님이 자기야, 자기야 하면서 귀 맞춰줬더니만, 감히 나님을 배신해? 나님 카드가 안 긁혀서 전화했는데요. 고객님께서 리볼빙 하셨다고 나왔네요. 그게 뭔데요? 신용카드 리볼빙은 당장 결제를 못하시는 고객님들을 위해서 결제 금액을 다한다면 이월시키는 서비스인데요. 혹시 자기 카드값 안 냈어? 안 냈지. 왜 안 냈는데? 어머 비나, 너 되게 웃기다. 내가 언제 한도 없는 카드를 만들어준다고 했지 결제해준다 그랬니? 니네 나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지금? 장난치는 거야. 난 솔직히 잘못 없다. 난 분명히 결제해준다고 한 적이 없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카드 만들어주고 마음껏 쓰라고 했으면 당연히 돈을 내주겠다는 뜻 아니야? 아씨, 나 아닌 인생 개싹 꼬였다. 어? 하늘도 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걸까? 완전 개꿀이네? 아씨. 아, 배고파, 씨발. 아, 빈속에 담배 피니까 더 배고프네. 아, 이 근처에 뭐 먹을 데 없나? 잠깐만, 근데 내가 지금 돈을 써버리면 내 위치가 찍히는 거 아닌가? 아, 이거 노출되면 안 될 텐데. 어? 와, 씨. 나님 존나 천재인데.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기프티콘 주문 되나요? 아, 네, 돼요. 기프티콘 바코드 보여주세요. 그래. 그동안 내가 포르쉐 태워준 애들한테 받은 기프티콘이 많이 있었구나. 맞아, 어차피 지금 카드도 못 쓰는 판에 이 기프티콘들로 당분간 몇 끼니는 때워야겠다. 잠깐만, 그나저나 나님은 어떻게 이 순간에 이런 생각을 한 걸까? 포르쉐 타지, 얼굴 잘생겼지, 머리 섹시하지. 와씨, 나님 상위 포식자 레벨의 품위 개쌉 찌렸다. 와씨, 바락 바베큐 치킨 비주얼 쩌는데. 맛도 대박이네. 아씨, 배불러. 와씨, 간만에 복식했네. 카드 미납 왔네? 연체가 지속될 경우. 아, 씨발, 진짜 개수됐네. 아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윤정아, 바빠? 아니, 뭐, 오늘도 드라이브 하자는 건 아니고, 그 저번에 우리 만났을 때 있잖아. 너가 오빠 포르쉐 911을 몰아보고 싶다고 해서 도산대로 한 바퀴를 돌았었잖아. 아이, 근데 그때 너가 하필 몰 때 과태료가 3개나 날라와 버렸네. 너가 그때 좀 세게 밟았잖아, 속도 위반해가지고. 아, 그래서 뭐 다름 아니고 너가 그 돈을 조금 보내줘야 할 것 같은데. 보내줄 수 있다고? 고마워 고마워. 근데 그 계좌로 말고 카카오페이로 좀 보내줄래? 오빠가 지금 사정이 있어가지고.
카카오페이로 12만원만 지금 좀 보내줄래? 어 그래 고마워. 그래 다음에 또 오빠랑 포르쉐 911 타고 오빠가 다음에는 오마카세 데리고 갈게. 어 고마워. 뭐야 이 방법이 먹히네. 계속 해봐도 되겠는데? 어 혜진아 바빠? 아니 다름이 아니라 우리 저번에 만났을 때 너가 오빠 포르쉐 몰고 좀 드라이브 했었잖아. 아니 근데 그때 너가 조금 세게 밟아버리는 바람에 과태료가 조금 몇 개가 날라왔어. 그래서 너가 돈을 조금 보내줘야겠... 어? 쪼잔하다고? 와 나 어이가 없네. 이런 뚜벅 인연 주제에 포르쉐 911 몰게 해줬으면 감지덕지한 줄 알아야지. 야 너 때문에 과태료가 20만 원이 날라왔어 이 미친년아. 근데 뭐? 쪼잔? 야 꺼져 이 그지 새끼야. 너 같은 그지한테 돈 받을 마음도 없다. 에이씨 에이씨 발 눈치가 빠르네 인연. 아 돈 어디서 구하냐 진짜. 이씨 그나저나 가진 물건 다 당근으로 처분해서 이 돈도 일주일이면 다 끝낼 텐데. 뭐지? 네 안녕하세요 정민고객님 레드카드입니다. 아이씨 아니 돈이 없다는데 왜 자꾸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도 돈을 주고 싶은데 돈이 없다니까. 아, 왜 그래요 진짜? 에? 고객님 현재 납부일이 2주가 지나서 법적으로 지급명령 효력이 발생하고요. 저희 카드사에서 재산 압류가 가능합니다. 뭐라는 거야? 씨발 말 존나 어렵게 하네 미친년이. 그러니까 말을 좀 쉽게 해봐. 고객님 욕은 하지 마시고요. 현재 장비님 소유로 포르쉐 911 GT3 차량 한 대가 확인되시는데 일단 이 차량은 소유주가 바뀌게 될 거고요. 차량값을 차감한 남은 결제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나님의 포르쉐를 가져가겠다는 뜻이에요? 아니 미친년 아니야 이거. 야 네가 뭔데 내 포르쉐를 뜯어간다는 거야. 아니 아 진짜 야 너네 도둑놈들이야? 아니 네가 뭔데 내 허락도 없이 포르쉐를 뜯어간다는. 뭐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씨발 이거 완전 미친년 아니야? 야 아니 어떻게 저런 캐릭터가 다 있지? 그 요즘은 오늘만 사는 카푸 호텔이 그렇게 많다면서 김기사? 아유 세상이 말세다 말세. 아니 근데 저 새끼는 전화로 이렇게 쭈글쭈글 싸우고 앉아있는 거야? 어? 영상 찍어가지고 우리 가연이한테 보내줘야겠다. 어, 그 주소 찍어서 보낼 테니까 쓰레기 분리수거 잘하는 애들로 몇 명 좀 보내. 죽은 거 아니지? 그래 죽으면 안 되지. 누나 돈 다 갚을 때까지 누난 무조건 너를 살려둘 거야.
씨발 아줌마야, 넌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씨발 진짜. 우리 비니가 아주 이별하니까 싸가지가 참 뜨겁구나. 어, 김선장. 어, 다름이 아니라 내가 노예 새끼 한 명이 생겨가지고 배에 좀 태우려고 하는데 가능할까? 어, 애한테 돈은 안 줘도 되고 한 4억치 일할 정도만 부려먹으면 되거든. 돈으로 갚으면 되지 않나요? 너 돈 없잖아, 이 그지 새끼야.